우석조님의 사연입니다. 애장목. 이 일은 제 체험은 아니고 어머니께 들은 한 가지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이 무덤은 다들 돌무덤을 떠올릴 것입니다만 예전엔 지역마다 풍습이 달랐고 저희 고향은 독장이나 평투장을 했습니다. 독장은 독에 넣어 묻는 방식으로 아이의 시신을 동물들이 헤집어 놓을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70년대 카투사 복무 시절 미군들이 모르고 애장터에 초소를 세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같은 돌무덤을 만들던 지역 출신인 후임만이 그걸 알아봤다고 하시더군요. 저의 고향은 산지가 많다 보니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몇몇 풍습이 달라지는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것은 외가 동네의 풍습으로 고향집에서 걸어가면 반나절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선 아이가 죽으면 어머니는 바로 방 바깥으로 나가고 아버지는 속옷바지에 아이를 넣어 쌉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해가 뜨기 전 보통 새벽녘에 산 옆에 길을 따라 애장터로 가게 되죠. 그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시신이 집을 나갈 때까지 절대 봐서는 안 되며 아버지도 아이의 시신을 안고 논밭을 가로질러도 안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후에 달라집니다. 애장터로 올라가는 산길과 만나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산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 끝에는 애장터로 쓰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딱히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그냥 애장목이라고 불렀죠. 나무들은 능선에 위치해 있었고 이 능선의 길을 기준으로 죽은 아이의 마을과 반대 위치의 나무를 골라 집과 반대 방향으로 뻗은 가지에 아이를 매달아 놓는데 그 위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마을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아이가 마을로 돌아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 조금만 걸어나가도 숲 너머로 이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까마귀가 몰려들어 시신을 헤집고 비바람에 어느덧 시신이 사라지는 것을 모두가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 번은 홍역이 돌았는데 그때는 흰 바지에 감싼 아이들이 마치 열매처럼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타지 사람들은 처음엔 나무에 걸린 아이들의 시신과 뜯어진 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는 뜬금없이 산속에 성황당이 있다며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 열매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기겁을 했고 혐오스럽게 보거나 끔찍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어디 마을에 누군가가 자식을 떠나보냈구나, 당분간 그 마을에서는 경고망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식의 풍습이 생긴 건진 정확한 이유는 다들 모르고 옛부터 그렇게 해왔을 뿐이라고만 했으며 그냥 그들에게는 당연하면서도 안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모께서 직접 겪은 일도 하나 있습니다. 큰이모가 어린 시절 나무를 캐러 갔다가 나무에 정신이 팔려 애장터 가까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숲 사이로 애장터를 보게 되었는데 나무에 매달린 아이의 시신이 하나 있었고 그 아이의 시신이 꿈틀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겁을 한 이모는 바로 뛰어내려가 어른들에게 알렸고 어른들은 바로 애장터로 가서 아이를 내린 뒤 아이가 걸린 방향을 보고 해당 마을로 찾아가 부모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땅속에 매장하는 풍습이었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테죠. 하지만 서서히 이런 풍습은 사라졌고 마을의 개발로 외지인들이 늘어나며 그 지역에서도 노인들만 알고 있는 풍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워낙 기괴하다 보니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장목 중에
죽은 아이를 매다는 풍습은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도 언급되어 있는 아주 드물지만 몇몇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풍습입니다. 단 외가 동네는 민속 대백가에는 언급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이었지만 말이죠.